집에 가기 싫다. 내일 건강검진합니다. 대장을 비워줄 약입니다. 맛 어때? 맛있는데? 맛있다고?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여러분, 대장 내시경 어렵지 않습니다. 이거 약간 짠해. 짠맛이 요 음료네. 너무 맛있다. 나 역겨울까봐 걱정했는데. 파루, 나 너무 아파. 파루, 파루, 나 너무 아파. 계속 건강검진 해야지. 여러분, 저는 갑니다. 괜찮아? 보호자분도 체험 되셨어요? 네. 보호자? 저 근데 저기 제가 오늘 대장 내시경 하는데 어제 먹는 걸 먹었어요. 근데 말씀하시는 네. 거세요? 계속 마려운데 어떡해요? 하다가 아니요. 하다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예. 네. 물 맞으시면 어떡해요? 아니에요. 아니. 괜찮아요. 네.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물총처럼 나오거나 아, 물총까지는 아니었는데 네, 감사합니다. 이 옷이 한 0.3은 될 거예요. 4, 3. 저 그 밑으로는 다 안 보여요. 난시가 너무 심해서. 허리 둘레 되시지. 허리 둘레요? 네. 아. 허리에 손을. 빼시고요. 인바디. 하실까요? 인바디요? 왜 웃으세요? 아, 죄송해요. 인바디 검사를 시작합니다.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. 잘하네, 언니. 근데 뭔가 잘못됐어. 뭐가? 인바디. 골밀도 되시나요? 골밀도. 네, 골밀도. 격리 너무 야였어. 격리? 안 돼, 움직이지 마. 금방 하네. 배가 고파 이제. 뭐 먹고 싶어? 짜장면? 빈속인데. 빈속이니까 면으로 코팅하고 탕수육 여기 딱 들어가면 부드러워지나. 손 되게 조그매. 네 손 더 작아. 너는 손가락이 뭔가 짧아. 근데 나 여기 뼈 기형돼가지고. 작업의 흔적. 많이 달라 모양이. 완전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어. 민경 언니. 예. 너 그거 말했어? 얘기했어. 마치 잘 안 되는 거? 잘하고 와. 식사 안 하고 사도 괜찮으시겠어요? 네. 걱정이에요. 정은이가. 마취가 잘 안 들어서 초반에도 거의 생으로 했는데 마취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맛있으면 그냥 머리를 깨워주세요. 네, 오케이. 그리고 네, 포기해주세요, 저를. 잘못나?
거지. 소리 들었죠 밖에서. 응. 아이고 얼마나 안쪽을 피는지. 수면이 안 먹은 거예요? 네? 수면이 안 든 거예요? 아니야, 수면이 안 먹은 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막 난동을 피는 거예요. 마치 안 든 줄 알고. 난동. 나 같은 난동불입은 잡아줄 수 있어. 체력이 있어. 왜 이렇게 많은 검사하네. 나 제 애인이 제가 할 수 있는 거 모두 VIP 패키지로 끊어놨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대단한 남친을 만났대. 아니지. 넌 대단한 여자야. 그래서 밖에 앉아있는 저 아름다운 여자 보면 보인대. 그게 내 여자친구라고 말했어. 못들은 커밍아웃대. 우리 인생이야. 아니. 내 인생은 내 거야. 완전 잘하겠다. 아니 이거 왜 그래. 알았어. 폭풍이 너무 피곤해. 너무 무서웠어. 무서웠다고? 심장 폭풍이 너무 많이 뛰어서 다들 진정 안 해. 그래서 내 이름 부르는 거잖아. 내 이름 부르면 진정 돼서 미안해 미안해 했어요. 어디가 안 하고 싶어. 너무 무서웠어. 갑자기 울어 왜. 아니 왜 울어? 숨 아주 기분 좋다. 하나가 해야 되는데. 이? 하나가 숨. 하나가 검토해야 되는데. 나는 이제 다음 달에 해야지. 네가 나보다 많이 아프잖아. 네가 나보다 많이 안 좋잖아. 왜 울었냐? 네는 내가 여기 큰일 있다고 큰 병에 걸렸을 거라고 VIP에서 5만 건 다 끊었는데 나 알아. 내 위대장 핑크빛일걸. 아무 문제 없을걸. 난 그냥 살쪄서 조금 힘들었어. 근데 정작 아픈 네가 여기 누워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으니까. 그래서 말은 했고 내 말은 이해했는가 모르겠다. 너무 힘들었어. 힘들었어. 수고했어. 아, 나 앞으로 수면 안 되게 하면 안 되겠다. 제가 많이 괴롭혔나 봐요. 무슨 난동을 겪고 있고 머리가 지금 다 얽혀있어? 모르겠어. 왜 이렇게 뒤뚱거리지? 아, 배고파. 아니 너는 밥 먹어야지 왜 금식하고 난리야. 옆에 있어야 되니까. 아니 그래도 뭐라도 가져와가지고 빵이라도 먹으면 되잖아. 대체 왜 저런 거야? 기억이 안 나요. 기억이 안 나? 무사할 때 엄청 힘들었는데. 아 그랬나요? 죄송해서. 약발이 안 들어. 네 명에서 붙잡고 있어 지금. 아... 그 네. 식도염이 조금 있고 위염. 어 그렇지. 그거는 이제 약을 쓰면 뭐 금방 가라앉아. 아 대장은? 어 되게 깨끗하네요. 혹시 흡연은 하나요? 끊었어요. 끊은 지 한 1, 2년 됐어요. 담배 피면 좀 기침 같은 거 안 했어 예전에? 많았죠. 약간 천식기가 조금 있어. 담배는 이제 우리 경은 씨한테는 안 맞아. 그쵸. 담배 피면 안 돼.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한 거 보면은 지방간이. 지방간은 이제 간에 기름이 좀 끼는 거지. 아, 간에 기름이 껴서 아, 간에. 간사되니까 허약해 보이는 거야. 간에 지방이 꼈다. 뱃살을 조금 빼면 좋지. 혈관은 아직 깨끗하고 췌장이라고 콩팥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. 저는 이제 요즘에 하체가 붓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. 그거는 하체의 정맥 기능이 순환이 떨어지는 거래. 이 밑으로 내려간 혈액이 위로 안 올라오니까. 아, 결국 혈액 순환. 오늘은 이제 본인도 수고하고 나도 수고했으니까. 아, 너무 고생하셨어요. 가서 이제 좀 편하게 쉬어. 전반적으로 저는 건강한 편인가요? 그 뭐랄까 과식이라든지. 야! 안! 불규칙한 식사라든지 늦은 밤에 너무 야식한다든지 계란 코팅 그런 것만 자극을 너무 주지 않으면 돼. 고생하셨습니다. 결론은 살을 빼려. 여기 분들 다 들어오셨어요? 죄송스러웠어. 요즘 안 해도 돼요? 일부러 보는 것도 아니고. 다음에 또 수면 해도 되나요? 하지 마. 수면 거부당했다. 안 해야겠다. 해줄게요. 아 정말요? 감사한 거죠? 네. 감사합니다. 아니 이하나 이 미련한 게 어제 새벽부터 나 검사할 동안 쥐가 아무것도 안 먹고
좀 이상한 여자예요. 같이 밤새고 같이 금식하고. 그래서 죽을 먹어야겠니? 응. 짜장면 안 된다고 했잖아. 아, 나 죽은 아 진짜 죽겠네. 너 다음 주에 피검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몰라. 난 너 막 당뇨일까봐 너무 불안한데. 아 잘 나올 거야. 나 아직 젊고 괜찮아. 느껴져. 나 아주 튼튼해. 나 타노스야 타노스. 그럼 왜 밤마다 발 묶는다고 아프다고 왜 그러는데? 아 그건 내가 앉아서 일을 오래 하고 하니까 운동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. 안 하잖아. 지금 당장 짜장면 먹는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진 않잖아. 하나. 뭐? 너는 하려면 아니면 갈비탕 먹을래? 갈비탕? 응. 갈비탕? 선생님 한 개는 갈비탕 특이고요. 한 개는 그냥으로 주시면. 예. 갈비가 살은 일단 여기다 좀 잘라 넣어. 나머지 이거. 이게 되게 맛있는 거거든. 너무 맛있다. 아침이랑 완전 컨디션이 다르다. 너무 좋아요. 마지막 요거 있지? 요거를 간장에 살짝 찍고. 뜨거워 보면. 아 그거 밥을 너 고기에 밥을 깍두기 하나 싸. 되게 맛있다. 맛있다. 소금고소 좀 맛있네. 몸이 따뜻해지네. 진짜 한식이 짱이야. 하나. 응? 오늘 고생했어. 고마워. 아, 고생은 병원분들 더 하셨다. 그러게. 한 명씩 나오면서 나보고 그런 줄 알아? 들으셨죠?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어지러웠는데 앞이 보여요 이제. 아 감사합니다. 건강검진이 드디어 끝이 났네요. 하나 일로와. 저 간이 지방 꼈대잖아. 진짜 저는 밤에 이제 폭식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패스트푸드 이런 거 피하고 케이크 이런 거 적당히 먹고 물걸 음식. 잔소리. 짜증나는데. 알겠어, 알겠어. 간이 하얗대, 저는 그냥. 하얗게 질렸대. 식단 신경 쓰자. 이제 안 돼, 알았지? 알았어. 아, 귀 아파, 하네. 진짜 귀가 너무 따갑다. 언니. 진짜 지켜야 돼, 이번엔. 알았어. It's gonna be alright.